예. 자, 오늘은요, 건축법 뒷부분이죠. 그래서 202페이지입니다. 202페이지 보겠습니다. 기타 건축 제안부터 나갑니다. 기타 건축 제안부터 해가지고 이제 문제 푸시고 이제 오늘 뒷부분 하위법들 오늘 다 책을 다 끝냅니다. 할 수 있습니다. 자, 건축 제안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6장에서 보시면요, 202페이지, 3페이지 걸쳐서 여기서 하나는 꼭 나오고요, 두 개까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타 건축 제한이라고 했죠. 1번 보니까 대지가 용도 지역 등에 걸친다. 이때 조치사항이 나왔습니다. 이건 요 얘기입니다. 첫 번째는요, 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지입니다. 대지. 만약에 이 건물지역 땅 이쪽이 말입니다. 만약에 뭐 어떤 주거지역에 포함이 되었다. 그러면 이 주거지역 안에서 허용이 되어진 건물 용도, 건물 어떤 건물 종류를 다 채울 수 있습니다. 근데 보통 하나의 토지 종류에 다 필지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포함되는데 간혹 보시면 이게 대지가 좀 크다 보니까 이렇게 걸칩니다. 걸쳐가지고 이쪽은 주거지역인데 이쪽은 딱 보니까 무슨 상업지역 이렇게 걸치는 토지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있어요. 그러면 이 상업지역 쪽에 포함이 되어진 토지는 상가를 짓고 상가를 한동안 딱 지어놓고요. 그 다음에 주거지역에 있는 토지는요, 어떤 주택을 딱 지어놓고 이렇게 이용한다. 이것이 사실 안 됩니다. 한 필지 안에서는요, 건물 종류가 다른 것은 두 개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 이쪽 보면 이 필지를 분필, 이제 뭐 14번이었다. 14다 12번지 분필해가지고 이렇게 이용하면 좋은데 이렇게 분필하지 않고 하나의 필지인 상태에서 요 대지 자기 땅이니까 이쪽은 상가 짓고 이쪽은 10을 짓는다. 이것이 안 됩니다. 안 돼. 한쪽을 포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입니다. 이 두 개의 토지 용도에 걸칠 때입니다. 그럴 때 요 장소에서의 각종 어떤 건축법을 적용할 때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합니다. 할 때에선 주거지역에 맞는 제한이냐, 또 상업지 맞는 제한이냐. 이럴 때 보시면요, 요 걸치는 땅에서 이제 이쪽입니다. 만약에 이쪽이 전체가 1만 제곱미터라는 큰 땅이 있는데 이쪽에 만약에 6천이 포함이 되어 있고 이쪽에 4천이 포함이 되어 있다 할 때는요, 과반이 넘는 쪽의 토지, 즉 상업지역의 전체 대지에 제한받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의 대지가 두 개 이상의 토지 종류에 걸치고 있으면 요 토지를 나누어서 과반이 넘는 쪽이 차지하고 있는 토지의 용도적이 전체 대지에 다 들어온다 이 얘기입니다. 첫 번째 전 이 대지나 건물 지을 때 보시면 전부는 다 과반이 넘는 쪽에 속하는 토지 용도 지역에 따른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대지가 걸치면 딱 과반이 넘는 쪽에 있는 토지의 용도 지역의 성격이 전체 대지에 다 적용이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 칸입니다.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이런 말 보입니다. 대지가 이제 보니까요, 이제 이쪽입니다. 딱 보니까 이쪽이 무슨 미간지구입니다. 미간지구한 곳에 미간에 어떤 제한받는 미간지구입니다. 이 미간지구란 제한받는 토지의 일부가 딱 포함이 딱 되어 있습니다. 일단요, 건물을 지을 때 이쪽에 건물을 딱 지을 때는요, 미간지구 제한 받습니다. 그런데 건물 위치를 이쪽에 딱 위치하면요, 요 제한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간지구란 곳에 딱 그 걸치고 있다 할 때는요, 건물을 지을 때 건축물이 미간지구의 안에 있으면 미간지구라는 어떤 외형 제한 받지만요, 이쪽은 제한 받지 않습니다. 하나. 그런데 건물 지을 때 이 사람들이 말입니다. 대지 주인이 건물을 딱 지을 때 한 필지 안에서 건물을 요 미간지구와 아닌 곳에 걸쳐서 건물을 지을 때입니다. 지을 때 걸칠 때는요, 요 걸치는 건물 전부는 다 미간지구 제한 받습니다. 뿐 아니고 걸치는 건물의 탄생 때문에 요 나머지 부분도 미간지구 제한 받습니다. 그래서 미간지구란 곳에 걸치는 건축물이 있을 때 한해서 요 건축물뿐 아니고 이 대지 전부가 다 미간지구 제한받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직까지 두 밑에 있습니다. 두 번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이제 방아지구입니다. 방아지구란 곳에 있는데 요쪽에 보니까 자기 땅이 일부가 딱 포함이 딱 되어 있습니다. 포함이 딱 되어 있어요. 그러면요, 이 건물을 요쪽에 딱 건물 지으면 방아지구 제한 받습니다. 받아요. 근데 요쪽에 딱 지으면 방아지구 제한 받지 않습니다. 아, 그런데 이 경우에도요, 방아지구와 아닌 곳에 걸친다. 걸치는 건물입니다. 요 걸치는 건물이 딱 나와버릴 때는요, 방아지구에 걸치는 건물이 딱 나오면 이 방아지구에 걸치는 건물, 이 건물만 방아지구 제한 받지 나머지 토지는 방아지구 제한 받지 않는다 여기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미간지구란 곳에 걸치는 건물이 나오는 순간부터는요, 이 걸치는 건물뿐 아니고 대지 전부가 다 미간지구 제한 받는데, 그런데 방아지구란 곳에 걸치는 건물이 딱 나올 때는 걸치는 건물 그 전부 건물만 방아지구 제한 받지 대지는 방아지구 제한 받지 않습니다. 여기입니다. 밑에 보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녹취가 보이네요. 밑에 보시면요. 자, 이제요. 이쪽입니다. 녹취입니다. 녹취. 어떤 녹취란 지역입니다. 녹취란 지역이 있습니다. 요 지역에 대지가 딱 걸치고 있습니다. 있어요. 녹취에 걸치고 기타 무슨 상업지역 등에 걸치고 있다고 합니다. 이같이 녹취와 기타 지역 등이 걸치면요. 항상입니다. 항상. 요쪽은 녹취입니다. 요쪽은 상업지역입니다. 요같이 녹취라는 곳에 걸치면 녹취가 면적이 작든 크든 묻지 않고 항상 녹취 부분은 녹취로 제한합니다. 여기입니다. 그래서 녹취가 걸치면 항상 녹취는 녹취로만 간다 이겁니다. 이해됩니까? 그래서 보통 보시면 대지가 하나의 어떤 토지역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포함되는데 간혹 보시면 걸치는 경우가 나오고 있답니다. 근데 각종 어떤 이 미간지구나 방아지구, 미간이나 방아지구란 이런 지구 말고 기타 지역에 걸칠 때는요 과반이 넘는 쪽에 성격이 다 들어옵니다. 그런데 녹취입니다. 녹취에 걸치면요 과반 무슨 3분의 1 안 따지고 항상 녹취는 분리되어서 녹취로 간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겁니다. 미간지구나 방아지구란 곳에 딱 걸칠 때는요 걸치는 건물입니다. 건물. 이 건물 자체가 미간지구에 딱 걸치면 요 건물뿐 아니고 땅 전부는 다 미간지구 제한받는다. 그런데 방아지구에 걸치는 건물 나올 때는 이 걸치는 방아지구 건물만 요것만 방아지구 제한받지 나머지 부분은 방아지구 제한받지 않는다. 바로 요 얘기입니다. 그렇죠? 하나 위에 보시면 있습니다. 뭐 이것은 시험에 잘 언급을 안 합니다. 한 번도 저희 시험에 언급하지 한 적이 없습니다. 없는데 밑에 2번은요. 시험에 자주 나오는 상입니다. 밑에 2번 중요합니다. 2번은 다 별표 주세요. 별표입니다. 2번은 별표하십시오. 2번은 또 얘기입니다. 2번은요. 자 보시면요. 자 건물이 있습니다. 건물이 있어 건축물이 있으면 이 건축물이 있는 대지입니다. 대지가 있어요. 좀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건물 주인이 땅 주인이 말입니다. 이 건물이 남아있는 쪽에 대지를 분필을 해가지고 이쪽을 다르게 이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보니까요, 만약에 이 땅이 좀 크다 보니까 분필을 해가지고 이쪽을 또 다른 용도의 건물을 지어주고 분필을 하려고 합니다. 분필. 분필을 하려고 합니다. 14번지를 이제 14-1번지를 분필을 딱 하고 나서 어쨌든 달리 이용하려고 합니다. 예. 이럴 때 건물이 남아있는 쪽에 요 대지가 최소한 일정 면적 이상이 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분필을 한다 할지라도 이 건물이 남아있는 쪽 대지가 일정 규모, 면적, 요 규모 이상 되게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반대로 요 규모 미달되는 어떤 토지 분필 행위, 분할 행위 요것을 금지한다 이렇게 딱 되겠습니다. 금지한다 딱 나와있죠. 그래서 건물이 남아있는 쪽 대지를 남겨두고 분필을 할 때 건물이 남아있는 쪽에 요 대지 면적이 일정 규모 이상 나오게 해야 됩니다. 요 규모 안 되게 분할 금지다 이겁니다. 해서 요 지역입니다. 건물이 있는 토지 용도 지역이 주택 있는 주거지기다 할 때는 최소한 이쪽은요 60제곱미터입니다. 18평 60제곱미터 이상 면적이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요 상업적이다 할 때는요 상업적이다 할 때는 최소한 건물이 있는 쪽에 요 대지 면적이 150제곱미터 이상은 나오게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요 공장 짓는 공업적이다 할 때요 요쪽에 건물이 있는 쪽에 토지 면적이 최소한 150 이상이 나오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요 자 녹지입니다. 녹지란 장소 안에 있으면 200제곱미터 이상 되게 나와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요것이 주상공 녹지가 도시 지역인데 바로 부치지역이란 요 안에 포함이 딱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 말고 시골 농촌이죠. 농촌 지역의 어떤 토지 용도가 뭐냐 하면 관리지역입니다. 관리지역이나 또는 농림지역이나 또는 요 자연환경 보전지역입니다. 그래서 요 관농자란 요 시골 농촌 안에 있을 때에는요 최소한 그 토지가 60제곱미터 이상 되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건물이 있는 쪽에 대지를 남겨두고 분필할 때 건물이 있는 이쪽에 면적이 최소한 요 규모 이상이 되게 해야 되니까 요 규모 미달되는 토지 분할 금지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주거지역에 60, 상업지역 150, 공업지역 150, 녹지 200, 기타 지역들 농촌들 60제곱미터 미달 분할 금지 요 규모 이상 되게 해라. 그래서 요건 반드시 외워두세요. 건물이 있는 쪽에 대지가 최소한 요 규모 이상이 될 때 분필이 가능하다. 건물이 없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나 요지한 바탕. 그래서 대지로서의 건물을 지으려면 최소한 요 정도 규모 이상의 땅 넓이가 딱 나올 때 건축허가 난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요 규모 이상 되게 해라. 그래서 주거지역 60, 상업지역 150, 공업지역 150, 녹지 200, 기타 시골 농촌, 관농자 지금 60제곱미터 미달되는 토지 분할 금지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외워주세요. 이건 중요합니다. 네. 반대편 또 건물이 없을 때 우리 이 법이 아니고요. 국토개혁법입니다. 국토의 이용 및 계획이라는 법률 이 법에 의해서 건물이 없는 땅도 이 건축법, 건축법상에 건물이 있는 분할 제한 면적 이상 되게 하라는 말이 다른 법이 있습니다. 예.
근데 이 부분 말고 딴 부분이 있어요. 딴 부분이 건물이 없을 때도 마찬가지로 요 규모 면적 이상 될 때 허가 내어줍니다. 있거나 없거나 이것이 필요하다. 그렇죠? 예? 이 시험은 이 부분 나오죠. 예, 예. 말 안 합니다. 말 안 해요. 이거 고려해주세요. 고려해주세요. 시험 나옵니다. 잉? 오른편은 뭐 시험에 나온 적이 없으니까 간접적으로 기타 제안 받는 경우도 있다만 조금 넘어가십시오. 잉? 자, 이제 3번, 4번, 5번에서 하나 꼭 나옵니다. 3, 4번에서. 3, 4번 중요합니다. 잉? 자, 3, 4번은요. 특별한 건물입니다. 특별한 건물. 잠시만 보시고요. 잠시만 요 파트 문제 한번 볼까요? 문제 뒤 볼까요? 문제 보시면 요 파트 나왔던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80번 문제 하나 딱이네요. 80번 문제 하나가 딱 지금 뒤에 나와 있습니다. 80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80번 문제를 딱 보시면은요. 문제에서 자, 건축법상 대지가 각종 지역 지구에 걸칠 때의 어떤 제한받는 설명이 나올 장에서 무엇이냐 딱 되어 있습니다. 1번에 대지의 과반이 속하는 지역이 있는 경우에 그 건물과 대체부는 대지 과반이 속하는 지역 등의 건축법 제한받는다 해서 맞습니다. 맞고요. 그런데 2번입니다. 미관지구 나오네요. 미관지구. 건축물이 미관지구에 걸치고 있다 합니다. 미관지구에 딱 걸치면 걸치는 건물뿐 아니고 이 대지 전부가 다 미관지구 제한받는다 해서 2번 점 맞습니다. 다음에 3번입니다. 건축물이 방화지구에 걸친다 할 때는요. 걸치는 그 전부 즉 건축물만 방화지구 제한받지 대지는 방화지구 제한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방화지구에 걸칠 때는 걸치는 건축물만 방화지구 제한받는다. 그래서 대지가 보기 때문에 3번 X네요. 위에 2번처럼 미관지구에 건축물이 걸치면 걸치는 건축물과 대지 전부가 다 미관지구 제한받지만 방화지구에 걸치면 걸치는 그 전부 즉 건축물만 방화지구 제한받지 나머지 대지는 방화지구 제한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3번 질문이 X인 것입니다. 4번은 또 있는 4번은요. 여기입니다. 만약에요. 방화지구란 곳에 방화지구란 곳에 대지가 걸치고 있으면서 또 건축물도 이렇게 걸치고 있다 할 때 걸치는 건물 전부는 다 방화지구 제한받습니다. 그런데 요 방화지구의 경계선 따라서 이 건축물을 방화벽으로 구역을 나누어 둔다라고 한다면 나머지 건물 부분도 방화지구 제한받지 않는다. 이 말 때문에 밑에 4번에 당황했죠. 이때 건축물이 방화지구와 기타 구역에 속한 부분의 경계가 건축물체가 방화벽으로 구역이 나뉘어져 있으면 방화지구 아닌 쪽의 부분들은 이 건물 자체도 방화지구 제한받지 않는다. 이 말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걸치는 건물이 딱 나오면 방화지구 걸치면 이 건물 전부 다 방화지구 제한받는 것이 원칙인데 이 방화지구 경계선 따라서 건물 내부에서 방화벽으로 구역을 나누어 둔다라면 나머지 부분은 방화지구 제한받지 않는다. 이 말 그 말이 4번에 나와 있습니다. 맞는 말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5번이죠. 대지가 녹지와 기타 지역에 걸치면 각각 적용한다. 이 말입니다. 각각. 그래서 합치지 않고 각각 그 지역 지구에 맞는 건축 제한 받는다. 이 말 되겠습니다. 그래서 5번 질문도 맞는 표현 되겠습니다. 자, 요 정도 보시고 다시 앞으로 갑니다. 이제 특별 건축 구역과 특별 가로 구역과 건축의 협정 딱 나오죠. 그래서 다음 시험에 3, 4에서 하나 반드시 나옵니다. 이 파트는 좀 중요한 파트입니다. 먼저 특별 건축 구역 보죠. 특별 건축 구역. 특별한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장소입니다. 특별 건축 구역. 특별한 건축을 할 수 있는 특별한 장소입니다. 그래서 서울 가시면요. 서울 가시면 지금 잠실입니다. 잠실. 잠실 보시면 잠실이 밑에 있는 서울공항, 이 서울공항의 어떤 안전 이착륙을 위해서 이쪽 지역 전체가 보시면요. 잠실 지역 일대가 전체가 보시면 이렇게 해가지고요. 높이가 200m 이렇게 제한받는 어떤 높이 제한 지역입니다. 지역인데 요 가운데 딱 보시면요. 가운데 딱 보시면 지금 잠실 롯데월드입니다. 롯데월드. 잠실 롯데빌딩. 이 롯데빌딩에 지금 올라갑니다. 롯데빌딩에 올라가는데 이 롯데빌딩의 높이가 얼마냐 하면요. 이 빌딩의 높이가 얼마냐 하면 563m입니다. 3m이고 청수가 보시면 123층 이렇게 올라갑니다. 올라가요. 올라가는데 이 올 때 전체가 다 이 높이 제한이 딱 이렇게 200m 있습니다. 딱 맞추고 있는데 이 건물만 보시면 촥 튀어 올라갔죠.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건물이 나올 수 있게끔요. 이쪽 일대입니다. 이쪽 일대. 이때에 바로 이 높이 제한을 없애줘야 건물이 올라갑니다. 내같이 특별한 건물이죠. 이 특별한 건축. 특별한 건물입니다. 특별한. 이 특별한 건축물의 건축. 특별한 건축물의 건축. 이것을 위해서 각종 제한을 풀어주는 장소가 바로 특별 건축입니다. 특별한 건물을 짓기 위해서 제한을 풀어준다 해서 특별하게 혜택을 준다. 특별 건축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특별 건축이요. 특별 건축이요. 주관식도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있어요.
자, 특별한 건물을 지은 특별 건축구역인데 요 장소는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한다. 그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제 시, 도지, 사도 해당 지역을 지정을 할 수 있게 위임을 해놨습니다. 해놨어요. 그래서 국장과 서울시, 부산시, 대전시 또 경기도지사 등이 지정을 할 수가 있다. 이겁니다. 할 때 해요. 그래서 이 장소를 지정해서 이 사실을 공고를 딱 합니다. 해요. 딱 합니다. 하는데요. 자, 요 장소는요 특별한 이런 건물을 지을 때만 나옵니다. 나 그러니까 특별한 롯데월드 빌딩 짓겠다 했을 때 요 건물 자체를 위해서만 혜택을 딱 주는 곳입니다. 그런데 지정했는데 이때부터 5년입니다. 5년. 5년이 딱 되어도 그러니까 장소를 딱 결정을 딱 해줬는데 5년 되어도 이 롯데에서 건축 착공을 안 해요. 그러면 해지합니다. 이제 그래서 5년 딱 되어도 그 목적에 맞는 건물 착공 착수가 필요한데 착수에 뭐가 좋습니다. 그런데 불과 착수를 하지 않고 있다 할 때는요 했던 지정을 해제입니다. 해제할 수가 있다 이렇게 딱 나오죠. 그래서 정해주면 5년 안에 롯데월드 건물 착공해야 됩니다. 안 하면 해제합니다. 이제 5년입니다. 5년 딱 해가지고요. 그럼 이렇게 정할 수 있는 대상 지역이 있습니다. 대상 지역이 딱 나와요. 나옵니다. 지역이 참 많습니다. 참 많습니다. 참 많으니까 뭐 한다면 다 알 수 있어. 그러니까 요 많은 것은 알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알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지정할 수 없는 금지되는 지역이 있다. 이 장소는 못한다. 요 장소를 외야 됩니다. 이것이 시험에 또 한번 나왔습니다. 요 조항이 나온 지가 8년밖에 안 됐는데 저희 시험에 벌써 세 번 나왔으니까 잘 나오는 파트입니다. 자, 어디냐 하니까요. 그 밑에 보시면 쭉 나와 있습니다. 바로 밑에 보시면 금지지역. 이건 별표 딱 외워주세요. 두 문자 딱 써보세요. 계좌첩보군 딱 보이죠? 계좌첩보군. 첩보군 딱 나와요. 계좌첩보군입니다. 첩보군에서 개발 제한구역이 여기 포함이 딱 되어 있죠. 자연공원도 여기 포함이 딱 되어 있습니다. 접도구역도 있네요. 보전산지도 있습니다. 군사기지와 군사시설 보호지역도 보이죠. 그래서 계좌첩보군입니다. 요 장소에서는요 특별구역 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계좌첩보군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입니다. 자연공원 송인산입니다. 송인산 접도구역 뭐냐 도로 옆에 일정 반경 뭐 5m 또 뭐 30m 가지고요 건축할 수 없는 시골 농촌 길 옆에 땅들이 있습니다. 있어요. 시골 농촌 가시면 시골길 옆에 가시면요 여러분들 어딥니까 저기 대전에서 저기 청주로 가는 요 길 사이에 보시면요 그 보시면 접도구역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같이 시골 농촌 가시면 시골 가시면요 도로 옆에 건축 금지하는 땅들이 있습니다. 이런 장소는 안 된다. 이겁니다. 접도구역 보전 산지가 있습니다. 산지 또 요 군사기지와 군사실 보호지역 요도 안 된다. 해서 계좌 접보군 지역은 지정할 수 없다. 외워두세요. 계좌 접보군입니다. 꼭 외워두세요. 그 다음에 효과입니다. 효과가 뭐냐 지정했으면 효과가 있습니다. 효과 지정했으면 효과가 주어진다. 합니다. 효과 주어진다. 우리가 안 배우지만 토지기계를 세우는 바로 도시군관리계란 이 계획을 결정고시 한 걸로 본다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 배웁니다. 안 배우지만 보시면 도시군관리계획이란 이 계획의 결정이 이것을 본다 해서 도시군관리계획 이곳에 결정이 되어지고 고시가 되어진 걸로 본다. 겁니다. 각종 어떤 토지 계획을 세울 때 이걸 통해서 토지 지역을 다 결정한다 해줍니다. 이런데 그런데 이 계획 속에요 용 이것은 결정 못한다 되겠어요. 토지의 쓰임새입니다. 토지 용도 지역 만약에 저기 주상공업지역이다. 주상공업지역 공업지역인데 우선 녹지를 뭐 상업지역 바꿔준다 이렇게 토지의 종류 바꾸는 것은 못합니다. 또 토지의 아까 봤던 미간지구 등의 용도지구 지정은 못합니다. 또 이런 그린벨트 등의 개발 제한 구역 지정은 못합니다. 못해서 토지 용도 제한은 빼놓고 기타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할 사항이 결정된 것으로 본다. 따로 그 계획의 절차를 안 밟아도요. 여기서 결정할 수 있는 사항들이 요 건축 계획 속에 포함이 되어 있으면 그렇게 된 걸로 본다. 이렇게 혜택을 줍니다. 그래서 보시고요. 요것은 큰 의미가 없고요. 효과입니다. 어떤 혜택을 주니까 이런 건물이 나올 수 있다. 혜택입니다. 혜택. 요 혜택을 주니까 이런 건물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요 장소 안에서 각종 어떤 건축법 제한 일부를요 일부를 완화해 줄 수 있고요 또 아예 배제 적용하지 아니할 수도 있고요 또 요 안에 보시면 건물들이 롯데월드 보시면 건물들이 한동뿐 아니고요 한동 두동 세동이 붙어서 올라갑니다. 그래서 롯데월드 메인 건물 말고 옆에 두 건물 몇 개 더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이 한동 두동 세동이 붙어서 내가 딱 붙어 올라갑니다. 올라가기 때문에 요 건물별로 무엇을 설계하지 말고 요 전체 건물 아우러서 어떤 것은 통합해서 설계할 수 있는 조항이 있다. 이렇게 딱 나옵니다. 그래서 적용 완화
배제 통합입니다. 이것이 아니고요. 보시면 강화시킨다. 강화시킨다. 이런 말 없습니다. 강화 없어요. 강화는 없고 혜택을 주기 위해서 법 적용을 완화하거나 배제하거나 통합하는 것이지 보시면 무슨 강화한다 이런 말은 없습니다. 그래서 완화, 배제, 통합해서 이런 롯데 건물이 쫙 튀어나올 수가 있다 이거죠. 완화 조항이 참 많아요. 참 많다 보니까 우리가 말하는 이것을 시험에도 안 나옵니다. 안 나와요. 그런데 요 배제 조항과 통합하는 이 조항들이 중요합니다. 해요. 그래서 롯데월드가 올라가기 위해서 어떤 조항을 풀어줍니다. 아예 적용 안 합니다. 그래서 뭐냐면 두 문자 나갑니다. 두 문자 조건이 뭐냐? 공주입니다. 공주 적용 안 합니다. 안 해요. 여기는요. 조경 설치를 요 장소 안에서 따로 업무를 안 줍니다. 안 줘요. 그 다음에요. 건폐율 적용을 하지 않는다. 합니다. 건폐율. 대지에서 좀 이렇게 띄워가지고 건물이 이만큼 올라갈 수 있다. 하라고 할 때, 보시면, 이와 같이 공지를 두는데, 이렇게 그냥 꽉 채워서, 여러분들 보시면, 롯데월드 보시면, 이 한 필지를 꽉 채워서 쫙 올라갑니다. 쫙 올라가. 그냥 안 뛰고 그냥 통째로 다 씁니다. 다 써. 역시 건폐율 적용 안 한다 이겁니다. 또 높이입니다. 당연히 높이가 적용 안 되니까 잠실 일대 이런 거 올라갈 수 있죠. 높이를 풀어주니까. 높이를 200m라는 높이 제한이 있는데 이거 적용 안 하니까 치고 올라간다 이게 아닙니까. 올라간다. 그 다음에요. 자, 꽉 채우죠. 꽉 채우니까 대지 안에 띄운다. 대지 안에 공지라는 조항을 적용을 안 합니다. 그래서 대지 안에 공지 앞뒤에 띄운다 이거 안 띄운다 이거죠. 꽉 채우니까 안 띄운다 이거죠. 그 다음에요. 롯데월드 안에도 가보시면 빌딴에 가보시면 요 안에 아파트가 있습니다. 요 사이에 있어요. 아파트 가보시면요. 아파트 형태 가보니까 이게 580세대 아파트가 있습니다. 나온다 할지라도 요건 주택단지로 안 봅니다. 안 보니까 주택법에 있는 주택건설 기준을 적용을 하지 않는다 합니다. 그래서 단지급에 만원세대가 등록한다 할지라도 요 안에 관리사무실 이런 거 필요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주택기준 적용하지 않습니다. 안 하니까 이것이 올라갈 수 있겠죠. 그래서 요 조건이 공주입니다. 조건이 공주 적용하지 않습니다. 조경조항과 건폐율과 높이제한과 대지안의 공지 띄운다 조항과 주택건설기준 적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조건이 공주 적용 안 해요. 그 다음에 요 안에 보시면 건물들이 롯데 메인 건물도 있고요. 백화점 건물도 있고요. 무슨 건물도 있고 4동이 붙어서 쫙 올라갑니다. 그래서 건물이 4동이 있는데 건물별로 따로 설계하지 않고 무엇을 통합해서 설계할 수 있다. 뭐냐 보니까요. 부미공입니다. 통합한다랍니다. 부설주차장, 주차장을 따로 하지 말고 같이 쫙 지하층에 붙여서 같이 이용합니다. 가보시면 주민들과 손님들 같이 막 타고 쓰고 있습니다. 또요. 미술 작품. 부설주차장 또 미술 작품입니다. 건물이 규모가 크면요. 앞에 이렇게 무슨 조형물이죠. 조형물을 딱 설치합니다. 이것을 한 개 같이 설치해서 같이 이용할 수 있다. 그래서 미술 작품을 같이 이용합니다. 그다음에 공원이죠. 아까 조경 적용 안 했죠. 조경 적용하지 않는 대신 뒤에 잠실 공원 크게 만들죠. 같이 이용하죠. 그래서 공원은 통합해서 설계한다. 그래서 조경은 필요 없고 공원 규모 좀 크게 공원을 설치하는 공원을 통합해서 뒤에 잠실 롯데 공원 같이 통합해서 이용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부미공을 통합 적용한다랍니다. 그래서 조건이 공주는 적용하지 않고요. 부미공은 통합한다. 부설주차장, 미술작품, 공원은 통합해서 설계할 수 있다. 이게 통합조항 3개 딱 나옵니다. 부미공, 조건이 공주는 적용 안 합니다. 조건이 공주는 적용 안 하고 부미공은 통합한다. 밑에 보시면 나와있죠. 그 박스 밑에 나가겠습니다. 이걸 딱 외워두세요. 그래서 특별 건축구역 내에서 자 통합 적용하는 조항이 아는 것이 무엇이냐. 1번 부설주차장, 2번 건폐율, 3번 미술작품, 4번 높이제한, 5번 공원 하면 1, 3, 5가 통합 적용된다. 이렇게 묶음으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제자 접복은 조건이 공주, 부미공 이걸 외우시면 문제 다 풀립니다. 자, 요 파트 문제 볼까요? 문제 보겠습니다. 뒤에. 한번 보세요. 자, 이 파트는 문제가 저희가 기출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5번 갑니다. 85번 보시면 문제 나와 있죠. 특별건축구역 설명에다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이냐. 85번입니다. 1번 특별건축구역은 창의적인 건축물의 건축을 통해서 도시 경관의 창출 등과 건설기술 향상을 위해서 만든다 해서 1번이 맞습니다. 여기가 맞습니다. 다음에 이번 보시면 국토교통부 장관과 시도지사가 구역 지정할 수가 있다 해서 맞는 표현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런 사업하는 장소가 어디냐 보니까 각종 어떤 국가 사업과 기타 각종 지역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있다면 다 통과하시면 돼요. 맞습니다. 자, 또 4번 가시면 4번입니다. 중앙장과 시도지사는 국장한테 시군구청장은 요 시도한테 지정 요청할 수 있다. 예, 맞고요. 또 지정 요청이 없다 할지라도 직권 지정할 수 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따 보시면요. 신청이나 또는요. 직권 지정할 수 있습니다. 자, 만나보겠습니다. 다음에 5번 가시면요. 특별구역 내에서는 건축법 규정 일부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그와 또는 통합할 수 있다. X네요. 일부 적용하지 않거나 배제하거나 완화 또는 통합이지 강화가 없다고 했었죠. 그래서 완화 또는 통합입니다. 그래서 강화 나왔죠. X가 되겠습니다. 보시고요. 그 다음에 86번입니다. 특별구역 지정할 수 있는 없는 구역이 아닌 것이 무엇이냐.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계좌 접보군이죠. 접도구역 접 나왔습니다. 계좌 접보군 군사기지 나왔네요. 군. 다음에 계좌 자연공원 3번 나왔네요. 자, 5번에 개발 제한 구역 그린벨트 포함됩니다. 그런데 같은 개지만 개발 행위 허가 제한 지역은 아닙니다. 4번 점은 X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계좌 접보군 지역을 찾는데 그 아닌 것을 찾으면 딱 됩니다. 개발 제한 그지 개발 행위 허가 제한 지역이 아니죠. 그래서 4번은 아니고 1번에 접, 2번에 군, 또 3번에 공. 자, 다 나왔죠. 개, 자, 접, 보, 군. 이렇게 해서 답을 잡아낸 것입니다. 이렇게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편 가보세요. 특별구역 내에서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조항이 아닌 것이 무엇이냐. 대체 적용하는 것이 무엇이냐. 여기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조건이 공주, 조건이 공주를 찾으면 됩니다. 조경, 건폐율, 높이 제한, 공지와 주택 기준 적용하지 않습니다. 아나. 그래서 보니까 1번 보시면 조경 나왔네요. 2번에 공지 나왔네요. 3번에 높이 제한 나왔네요. 4번에 건폐율 다 나왔습니다. 조건이 공지에 다 포함됩니다. 근데 용적률이란 것은요. 요 장소 내에서는 적용을 다 합니다. 그래서 용적률은 중요한다 해서 보시면 용적률 요것은 배제 통합 완화 안 합니다. 적용을 100% 다 합니다. 그래서 요것은 혜택을 주지 않는다 해서 용적률 딱 보이죠. 이것은 혜택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답은 5번 이렇게 찾으면 딱 됩니다. 자, 그 다음에 88번은 또 가보세요. 특별구역 3m 올차량에서 무엇이냐. 1번 국장과 시도지사는요. 구역 지정 신청이 접수가 딱 되어지면 30일 전에 심의 거친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 말이시면 구역 지정했을 때 국토계획법에 있는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인 것으로 본다. 단, 타토지 용도 지역지구역은 제외한다. 맞습니다. 다음에 또 3번 가시면요. 특별구역에서는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건축을 할 수 있는 건물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체도 건축 기준 특례상을 적용할 수 있는 건물을 많이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다 되어 있죠. 3번 점이 X네요. 다음에 4번입니다. 특별구역 내에서는요. 부, 미, 공 통합한다 했습니다. 부설주장 개별 건물마다 하지 않고 전체 구역 통합 적용한다 해서 맞는 표현 되겠습니다. 다음에 5번에 특별구역 내에서는요. 바로 우리 이제 조건이 공주 이 높이 제한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해서 맞는 표현이죠. 답은 3번은 X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는요. 각종 어떤 사적인 어떤 건축뿐 아니고 공적인 건축도 참 많이 이루어지니까 국가나 행정통도 건목시에 맞는 건물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X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나옵니다. 나오니까 여러분 이 파트는요. 나오면 계좌 접보군 이거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조건이 공주 이거하고요. 부미공 요것을 딱 적용 이해하시고 암기하시면 무조건 풀게 되겠습니다. 근데 용적률은 혜택을 안 줍니다. 다 적용하고 조경 건폐율, 높이 제한과 공지와 주택 기준 적용하지 않는다. 그다음에 부미공, 부서주장, 미술 작품, 공원은 통합 적용한다. 그다음에 계좌 접보군, 개발 제한 구역, 자연공원 구역, 접도 구역, 본산지, 군사기지는 지정할 수 없다. 없다. 이 세 가지만 딱 하시면 답은 다 나오게 되어져 있는 파트가 되겠습니다. 특별투표입니다. 해서 넘어가시고요. 자, 다시 앞으로 갑니다. 자, 이제 4번입니다. 4번. 202페이지입니다. 202페이지. 이것이 신설되었어요. 신설되었는데 비슷한 곳입니다. 특별 건축구역이 있는데 밑에 또 특별 가로구역이 나와요. 가로구역. 이게 뭐냐? 이건 얘기입니다. 이건 특별한 건물을 짓죠. 특별한 건물을 지을 때 특별한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일단의 장소입니다. 장소인데요. 지금 그 말이 좀 비슷한데 보시면요. 특별 건축구역 말고 지금 보시면 다시 특별 보세요. 특별 가로구역, 특별 가로구역이란 요 장소도 있습니다. 특별 건축구역 말고 이제 특별 가로구역이 있습니다. 가로구역. 여러분들 이게 뭔지 아시죠? 가로구역. 이게 여기 있습니다. 도로 때문에 형성이 되어져 있는 도로로 둘러싸여 있는 일단의 토지가 바로 가로구역 이렇게 부릅니다. 알겠죠? 도로가 쫙쫙 있으면 그 사이사이 하나의 블럭이죠. 1블럭, 2블럭. 하나의 블럭 단위가 하나의 바로 가로구역이 됩니다. 가로구역이 됩니다. 그래서 특별한 혜택을 받는 가로구역을 정할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특별한 혜택을 받는 도로 인근에 둘러싸여 있는 장소를 정할 수가 있다. 이것도 특별한 건물지키 지을 수 있게 이 특별한 가로구역 자체 통치를 해서 구역을 작성해서 혜택을 줄 수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요 장소입니다. 요 장소도 보시면요, 이것도 국토교통부 장관도 정할 수가 있고, 이때는요 그냥 그 지역에 건축의 허가권자 즉 시군구청장도 이 장소를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요 국토장관뿐 아니고 그 일대의 건축의 허가권자 시군구청장까지도 이 장소를 지정해서 공고를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합니다. 그런데 이 장소는요 일반적인 장소에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장소를 지정할 수 있는 특별한 지역이 필요합니다. 어디냐니까 바로 미관지구입니다. 미관지구 건축물 외형의 어떤 맞춤이죠. 건물의 외부 형태를 통제하는 바로 미관지구입니다. 이 미관지구 내에서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특별 가로구역은요 딴지구 아니고 미관지구란 건물의 외부 형태를 통제하는 바로 미관지구란 이 장소 안에서만 나올 수가 있다 특징이 있습니다. 미관지구입니다. 알겠죠? 미관지구. 그런데 미관지구 안에서도요 어떠한 도로죠? 어떠한 도로? 어떤 도로입니다. 도로. 어떤 도로? 이 어떤 도로의 인근 장소에만 정할 수가 있다 딱 되어 있습니다. 이 미관지구 이 장소 안에서도 어떠한 도로 인근 장소만 정할 수 있다 겁니다. 그래서요 이 장소 안에서 어떠한 도로입니다. 어떠한 도로 그 인근 장소에 이것이 나올 수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이 지역이 나올 수 있는 이 도로가 무엇이냐 이렇게 딱 나옵니다. 네 개 딱 나옵니다. 요 두 문자 따세요. 그냥요. 보세요. 미관지구 내에서도 어떤 도로 옆인데 이것이 뭐냐. 건리보문입니다. 건리보문. 건리보문. 이렇게 외워야 됩니다. 사실. 건리보문. 요 장소 안에서도요. 건축선. 건축선이 발생되어서 건축선이 후퇴해서 발생한 그런 도로입니다. 건축선 후퇴해서 발생한 도로 옆에 장소입니다. 그 다음에요. 요 장소 안에서도요. 리모델링의 활성화가 필요한 지역 안에 있는 도로 옆에 있는 장소에 나올 수가 있다. 합니다. 그 다음에 보행자 전용 도로 옆에서 나올 수 있다. 딱 됐고요. 그 다음에요. 요 장소 안에서도 또 특히 문화지구란 요 장소 안에 있는 도로 인근 장소에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건리보문 외우세요. 그래서 요 특별 가로구역은 국장과 허가권자 지정하는데 미관지구 내에서만 나올 수 있고 그 안에서도 어떠한 도로 인근 장소만 나올 수 있다. 이것이 뭐냐 하니까 건축선 후퇴에서 발생한 길 옆에 리모델링 활성화 필요한 장소 안에 있는 도로 옆에 보행자 전용 도로 옆에 그 다음에요. 문화지구 안에 있는 도로 옆에만 나올 수 있다. 간단합니다. 특별 지정 절차는 똑같이 갑니다. 그런데 보시면요. 이렇게 해서 이걸 따라 외워야 됩니다. 그래서 건리보문 나왔습니다. 이 파트 문제 보겠습니다. 문제 가보세요. 자, 그래서 그 파트 문제가 88-1번이 있습니다. 88-1번. 자, 건축법령상에 국토장관과 허가권자는 도로에 인접하고 있는 건축물의 건축을 통해서 조라운 도시경관의 창출 등등등을 위해서 입법조항의 일부를 적용하지 않거나 완화할 수 있도록 미간지구 안에서 일정한 도로 옆에 접한 대지 일정 구역에 특별 가로구역 지정할 수가 있다. 이때 말하는 이 도로가 아닌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밖에 나올 수 없습니다. 이 조항밖에 없어요. 건립보문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1번 건축선 후퇴에서 딱 나왔죠. 이번에 리모델링 활성화가 딱 나왔습니다. 3번 액션이요. 보행자 전용이지 자동차 전용이 아니죠. 3번 좀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4번에 문화지구 안에 있는 도로 맞습니다. 또 기타 보시면 그 지방 조례 등에서 정한다 하면 다 맞는 말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 간단하게 착 나올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보시고 다시 앞으로 갑니다. 가시가지고 건축의 협정부터 이제 높이 제한 나오네요. 기타 보칙 쭉 나와 있습니다. 자, 건축의 협정도 상당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상에서 이것도 두 문자가 여러분들 나올 겁니다. 건축의 협정이라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다음 시험에 제가 볼 때 그것이 나올 확률이 더 높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판단하니까 우리가 이제 읽으시니까 이건 좀 설명이 높이 제한 이어서 하면 1시간 딱 필요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잠시만 우리가 10분만 쉬었다 하겠습니다.